종로구 낙원동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지난 25일 2013 시네바캉스 서울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시대, 국적, 장르를 불문한 개성 강한 영화들과 함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축제로 지난 2006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총 4가지 주제로 28편의 영화들이 한 달 동안 상영됩니다. 시네바캉스는 영화로 바캉스를 즐기는 게 가장 큰 컨셉입니다. 자유로움이 있고 즐김이 있고 또 이 계절에 걸맞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여행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일본의 장르 영화인 임협 영화를 주제로 영화감독 가토 다이의 1960년대 영화 3편이 상영됐는데요. 혁명 영화, 바이올렌스 무비라고밖에 설명. 영화를 감상한 후에는 일본의 영화 평론가 야마네 사다오와 함께하는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80년から100年ぐらいって言っていいかな前の話でその時は鉄道があると同時にもっと前のその乗り物もあったと 권선 징악이라고 하는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데 그 당시 일본의 시대적 상황 같은 게 혹시 영향 그 끼친 영향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강 후에는 관객들이 직접 평론가에게 질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映画の面白さってこういうもんだなっていうのを皆さんが 感じ取ってくださればいい。ね、感じ取ってくださったと僕は思ってんですよ。 앞으로도 뱀파이어,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영화 특강과 자담회가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65년 극장 가서 영화 본 기분이었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또 이런 영화 처음 본격적으로 처음 보니까 오늘 신기하기도 했었고. 일본 고전 영화는 많이 봤는데 임협 영화는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밌네요. 프로그램 선정도 좋고요. 실제로는 보지도 못했던 감독들의 영화를 보고 좋은 장소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있어요. 영화가 여러 편 더 상영할 예정이라는데 나머지 영화들도 꼭 볼 계획입니다. 2013 시네바캉스 서울은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화끈한 영화들과 함께 시원하고 색다른 여름 휴가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